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. 자, 뱀띠 분들과 사주의 이 사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, 역마살 많으신 분들이죠. 자, 11월 달 기해달입니다. 이때는 입동이에요. 입동이 옵니다. 입동이 온다라는 거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요, 기본적으로 불기운을 가지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인 면 있잖아요. 정신적인 면은, 이 금기운이다. 금이라는 것은 뭔가를, 내가 수확하려 한다. 내가 뭔가 좀 활동적인 거를 마무리하는 그런 2021년이 되려고 하는데, 기해달! 이 기해달은 역마살이 돋았어요, 여러분들. 역마살이라는 것은 이제 마무리와 2021년에 이런 마무리, 이렇게 오고 있어요, 시간이. 이 마무리와 2022년도의 이 시작의 이 교차점에 있다. 그래서 매우 바쁘다라는 거예요. 어때요? 이렇게 충 기운이 오잖아요. 충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기운도 되고, 내가 일단 내 자리를 비우고 전장으로 들어간다. 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. 전쟁. 없는 기운을 빼와야 된다라는 건데, 여러분들이 이 사화라는 이 불기운이 이 신축 기해라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사일주나 77년생이라든지 좀 뜨거운 분들은 이렇게 싸울만 해요, 사실은. 하지만 이렇게 신사계사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요, 여기에 좀 순응하는 것도 괜찮다. 잠시 이 전쟁을 멈추고, 이 심리적으로는 전쟁을 하고 싶지만 잠시 전쟁을 멈추고 좀 휴전하자라는 것.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.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. 11월 달은 그래요.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. 하이프리스테스 카드입니다. 무언가 공부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이번 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윗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많이 생겨나겠죠. 킹 오브 컵스 카드고 킹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. 자, 윗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좀 강해져가지고 내가 거기에 좀 순응할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신축년 기해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십성 배우신 분들 있죠. 금생수하니까는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 회사 단체의 기운이 상관의 기운이라는 거예요. 그쪽 기운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윗사람은 여러분들의 윗사람이라든지 큰 이 단체, 기업, 거래처 이런 사람들이 기운이 더 세다. 그럼 내가 그거를 좀 빼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너무 부딪혀서 싸워서는 안 된다. 약간 공격도 하면서 다 사주 팔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방어적 기제로 가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. 윗사람이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윗사람과의 충돌을 조심하셔라라는 겁니다. 내가 진격하는 타이밍을 잘 보라라는 겁니다. 그들이 틀을 잘 바꾸지 않을 거예요. 그들의 틀을 잘 이용하라라는 겁니다. 이미 뭔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. 자, 물상으로 한번 봐볼까요, 여러분들? 이 신축년 기해달이라는 건 어때요? 이 섬에 이 바다의 섬이 탁 하나 떠 있는 건데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섬에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충의 관계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섬 자체를 인정해서 이것이 어떻게 팔려나갈지를 상품화하라는 것입니다.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불 밝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 태양의 기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욕구에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 맞춘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지살이라는 거고 화개살이라는 거예요. 축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 기해달이라는 거는 역마살이 왔습니다. 회사에서
뭐 김대리, 이대리, 어디로 가. 그러면은 한 번씩 가줘도 된다라는 얘기고, 출장도 한 번씩 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안정을 찾을 수 기 위해서는 11월 달에는 순응하는 것이 필요하다. The Empress 카드입니다. 자, 마음은 심리적인 거는 막 움직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은 이 11월 달에서는요, 심리는 급한데 그래도 이 사주 띠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문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.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윗사람과의 충돌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된다. 내가 카멜레온처럼 뭔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뱀이라는 것은요, 일단 그렇죠. 여러분들 뱀이죠. 뱀. 사화라는 것이 뱀이죠. 이 돼지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돼지들은 막다 잡아먹어요. 뱀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뱀인데 거기서 뭔가 좀 카멜레온이 되어서 뭔가 좀 색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색, 그리고 지금 이 신축년 기해달이라는 이 환경에 적응하고 여기서 내가 맞춰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나타납니다. 자, 이 타로 카드를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부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좋고 이 충의 기운이 왔을 때는 합격운이라든지 시험운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. 이 공부운, 문서운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. 킹 오브 소워드처럼 윗사람과의 충돌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사화를 가진 여러분들은 사해 충이 오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이 교차점에서 상당히 바쁠 겁니다. 비지할 거예요. 이때 건강 유의하셔야 하는 거고요. 자, 그렇다면은 뭔가 문서 정리해 보면 문서 지켜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거 지켜내야 되는 거고요. 또 공부하기 위해서 돈은 드린다라는 건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인과의 이 관계성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. 좀 맞춰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런 거 있고 또 출장이나 어떤 외국 갈일 있을 거고요. 내가 큰 공부, 내가 목표했던 그 공부는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적어놓은 순서대로 보면은요, 을사일주라든지 65년생들은 승진 수도 있습니다. 또 어딘가 내가 좀 이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. 내가 어떤 제안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.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욱 좋을 거예요. 자, 77년생이나 정사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, 여러분들 한번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좀 믹스하는 것들, 옛날에 배워온 것들,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,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된 것들,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것들, 아이디어를 잘 믹스하게 되면은 이번 달 성공한다. 자, 89년생이나 이 기사일주들 보시게 되면 공격과 방어의 타이밍을 잘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먼저는 아웃복싱, 그러니까 방어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01년생이라든지 신사일주들 보시면 역시 여러분들 카멜레온처럼 상대방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순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재물 지킬 수 있는 거고요. 사해충으로 인해서 마음은 급해질 수 있으나 귀인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.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은사의 도움을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사순이라든지 이런 순은 크진 않아요. 어디 가는 거 미리 준비해 놓는 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. 이번 달에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 나타나네요. 자, 53년생이라든지 계사일주들 보시게 되면은요, 킹 오브 스워드 카드 어떤 승진수 있는 거고, 또한 윗사람과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.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 2021년과 2022년 교차점에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놨다라면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.
이제는 2022년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. 여러분, 기해달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의 그런 달이 될 것입니다. 자, 뱀띠 여러분들과 사화를 가지신 분들, 11월 달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